오늘의 시는 옥상문 강아지 구충제 고교생 자존감입니다. 일상 속 작은 일탈, 훈남의 고백. 왜 모든 사연은 옥상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왜? 왜 안 열려? 아! 최근 흥행한 영화 엑시트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옥상문이 잠겨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영화 속 상황, 현실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잖아요. 현행법상으로는 5층 이상 상가 건물 옥상에 피난 안전구역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화재를 대비하자니 열어두는 게 맞는데 최근 옥상에서 물건을 던져서 행인이 다치거나 범죄 투신 사고처럼 옥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범죄 예방이냐 화재 대피냐 그 어떤 것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법 중 하나로 화재가 탐지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자동 개폐 장치가 꼽히는데요. 지금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이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이마저도 설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범위를 크게 늘려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16층 이상 건물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랍니다. 현실에서는 영화처럼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시행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강아지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에 미국의 한 폐암 말기 환자가 강아지 구충제를 먹은 뒤에 완치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게시가 됐습니다. 영상을 보고 구충제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국내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작용의 위험이 크니 절대 금지라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용 구충제의 주성분인 펜벤다졸에 대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지 않은 물질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암 환자가 절대 복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용된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 역시 인체가 아닌 세포 대상의 실험일 뿐 현재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로 체력이 저하된 상태인 만큼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는데요. 대한약사회 역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와 관련된 사례 역시 펜벤다졸만 복용했던 것은 아니었고 범혈구 감소증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인 사례도 있다면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섣불리 복용하다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역량은 어느 정도일까? 전국의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더니요.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은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학생보다 자신의 역량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특히 고등학생 4,700여 명에게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했더니 종합적인 학생 역량 지수는 특목고가 평균 76점대로 가장 높았고요. 자율고가 70점대, 일반고가 67점대, 특성화고는 61점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눈 6개 핵심 역량별 평가에서도 이 순서는 변하지 않았는데요.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굳어지면서 이 고교 서열화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낮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긍정적 자아의식이나 창의적 사고 같은 개인적 역량은 성적이랑 전혀 다른 소질의 적성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